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 김은경입니다. 김은경, 몇 살? 29이요. 뭐해? 지금 직업이 없는 상태. 다리는 왜 지금 좀 불편해?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렇게 걸어 다녀도 돼? 목발이라도 좀 짓고 그러지. 무슨 수술? 발목 인대 수술. 그러면 또 재활을 좀 해야 돼. 왜냐면 누워있으면 그치, 안 되지. 굳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더 힘들지. 무슨 일로 원경이 오늘 여기 고민이 있어서? 제가 엄마 때문에 제가 여기로 왔는데요. 제가 20살 때는 제가 사이비 종교에 아, 빠졌었어요. 네, 빠졌어가지고 빚이 좀 많이 있는데 엄마는 집이 두 채나 있으세요. 집이 두 채나 있으시고 갚아주실 능력이 되시는데도 그거를 안 해주시고. 그리고 좀 그렇지, 엄마가 근데 엄마가 빚진 게 아닌데.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래도 딸인데 그래도 좀 아니 근데 사이비에서 어떻게 나왔어? 근데 사이비란 걸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알게 된 거는 그 유튜브나 뭐 그런 거에 보면은 쉽게 나올 수 있었어? 쉽게 나오지는 못했죠. 거기에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그 올해 7월까지 있었으니까 에? 우와. 올해 7월까지 있었다고? 20살서부터 25살 때까지는 그 시설에 있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거기에서 힘겨워가지고 나오게 자, 그러면은 이 다리 아프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했어? 물류센터 일을. 물류센터 일하고. 네. 그러면 그 전에 얼마 벌었었어? 그때 한 달에 250. 은경이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 물류센터에서 2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몇 달 일한 거 거기서? 거기 1년 채우고서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돈이 250만씩 1년이면 꽤 많은 돈인데 다 어디 갔어 그거는? 빚 갚는데 거의 대부분 썼었어요. 아직도 있어? 네, 좀 아직. 얼마? 남아있는 돈은 900이고 제가 지금 900. 그리고 또 제가 제 몸을 챙기기 위해서 체질 한약이나 뭐 이런 본인을 위해서. 네. 그건 얼마 정도 돼요? 200. 아니 근데 그건 빚이 아니잖아. 그건 돈 다 냈을 거 아니야. 카드. 네. 카드 빚.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빚이 총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다 하면 2,500이요. 왜 또 갑자기 1,100에서 2,500으로 늘었어? 나머지는 뭐야? 그거 사이비에 있으면서. 사이비 다 넣었구나. 네. 네. 총 얼마였어 원래 그럼? 그거 수천만 원 정도 되기는 했었어요. 수천만 원? 네. 번 돈을 다 거기 갖다 준 거네? 거의. 근데 엄마는 왜 안 갚아준대? 얘기해봤어 엄마한테 빚 좀 갚아달라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은경이 지금 어디 살아? 전 수원. 그러니까 엄마랑 안 사는 거지? 네. 근데 그 여기 집세랑 이런 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데. 집이 엄마가 전세를 구해준. 엄마가 또 전세를 주셨어? 고마우신 분이네 엄마가. 그렇게 하시기는 했는데
엄마하고 좀 많이 얽힌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엄마도 같이 믿었어? 엄마도 같이 믿은 게 아니고 저는 엄마한테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3살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3살 때부터 9살 때까지는 큰아빠 댁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에 있을 적엔 진짜 행복했거든요. 엄마랑 그동안은 그러면 저기 뭐야 쭉 떨어져서 살았어? 같이 안 살고? 한 10살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살았는데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가 좀 짜증을 좀 자주 부리셨고 저한테 그냥 사랑을 주시지는 않고 그냥 뭐 우리 나름대로 은경이의 아픔과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고 중요한 거는 2,500만 원이랑 엄마랑 얽힌 게 뭐가 있어? 엄마랑 얽힌 거는 솔직히 없는데 어디가 어디 때문에 없는데 좀 갚아줬으면 하는 거지. 그래도 전세집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전세집이 얼마야 보증금? 9,000원인데 지금 야 그거 빼라 그러면 근데 그게 지금 그거 발목 다친 거를 제가 보험금 청구하려고 엄마 핸드폰을 알아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핸드폰 사용하는데 그렇게 좀 능숙하지는 않으셔가지고 엄마 계좌를 재산을 봤구나. 네. 우와 봤는데 근데 3천만 원 이상이 있는 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보게 된 은경아 3천만 원이 있겠지 엄마가 열심히 살으셨는데 집도 있고 3천만 원이 있겠지 엄마한테 근데 엄마 얘긴 뭐야 빚을 네가 지었잖아 빚을 네가 지었잖아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 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이비 종교 가가지고 헌금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렇게 만든 빚이니까 그건 네가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엄마는 안 그래? 우리가 아무리 네 편을 들어줄래도 그냥 네가 쓰고 싶어서 썼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돈이 있는데 안 갚아준다고 섭섭하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은경이는 엄마의 잔액에 그냥 확신이 섰구나 그거 보는 순간, 그지? 엄마는 뭐래? 그럼 뭐라고 그러면서 싫다고 그러셨어? 자기 집, 전세 세입자 나갈 적에 줘야 되는 돈이라고 하시면서. 그래, 엄마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왜냐면 전세를 놨던, 뭐 월세를 놨던. 계약 끝나서. 계약 끝나가지고 갑자기 나가면 보증금 돌려야 돼. 그 돈이 보증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은경아 잘 들어. 나 같아도 내 자식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한 7년을 막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돈 갖다 주고 20대를 그러니까 이랬으면 적당한 나이에요. 나 같았으면 나는 뭐 전세집 얻어주고 이것도 뭐 이런 것도 하나 나 연 끊었어. 나 같았으면 연 끊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니네 어머니 그래도 너 아니 사랑하는 거지 전세집도 얻어주고 그러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 2,500만 원이면 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네가 열심히 일하면 한 1년 반에서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네 또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빚은 내 스스로 한번 갚고 이런 경험도 필요해 살면서 네. 아니 남친은 있어? 네. 만난 지 얼마 됐어? 1년 반 넘었어. 어디서 만났어? 만났어 남친은? 그냥 게임.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저보다 3살 아래. 연하야? 오야. 돈 많이 너 돈 보약 산다는 거 네가 한 먹고 남친 사준 거 아니야? 아니. 게임하면서 또 막 돈 쓰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그래, 응경 아직 젊으니까 한번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엄마도 내 딸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치? 열심히 하면 한번 해보자. 나중에 어? 네가 열심히 살잖아? 그럼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실 거니까. 그리고 너 이제 성이 너 서른 다 됐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갑자기 돈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니 지금? 어? 그리고 지난 세월이 은경이가 잘못했던 부분이 많잖아, 그지? 이제 앞으로 은경이의 미래를 그래. 위해서 조금 그치? 새롭게 남친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그지? 자, 은경이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에 빠져서 돈도 많이 까먹고 했는데 우리 은경이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어? 이거 봐봐. 엄마한테 날라차기로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아치,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얘기하면 그치?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나온 거 이게 네 미래가 돼서 되겠어, 은경아? 웃지 말고 너도 웃기지? 웬만하면 은경이도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 그치? 빨리 치료 빨리 가봐. 하여튼 잘 벗어났다 그래도 그래. 열심히 빨리 가. 그래, 가. 주말인데 남친 기다린다, 또 은경아.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 네. 어유 좋은 분이네. 행복해. 아, 잘 가. 감사합니다. 춥네. 아유. 동자님, 선녀님한테 그래도 좀 좋은 그 조언을 얻어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날라차기를 당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김은경.